그것이 뭘로 했어? 5더하기? 5더하기 1에 맞 근데 5를 숫자 5라는 거 그렇지 맞아 그 센스 있게 좀 했지 아 잘생기 제니 생일 축하하라고 했다고 일어나 심장 잘 뛰고 있어 자 인사를 아직 이대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5더하기 1에 만이다 수다 오빠의 몇인은 7이 해찬이 머리 야 왜 술 마셨지? 네? 잘 안 나와서. 아 근데 그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막 말하려고 하니까. 급조요. 나 어떡할 거야? 오늘 뭐 정정 방송인가? 아니 진짜 너무 오랜만이었어 순간. 그래서 와. 잘 지내셨나요 다들? 진짜 잘 지냈나요? 우리도 약간 우리 오랜만에 봤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브 한 게 그 연습실에서 막 콘서트 얘기하고 했었어. 맞아. 와. 이번에도 콘서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드리스트 때문에 좀 싸웠거든요. 제가 또 어쩌다 보니 흥분해가지고 커피 쏟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뭐야 이렇게 막 살벌하긴 해요. 됐다 이거. 아. 재민 씨, 예 축하해요. 왜요? 콘서트 하잖아요. 맞아요. 재민아, 너 예? 나와? 요.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제 곧 저희. 사실 진짜 때문에. 아 일단 그 네. 지상 뭐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의 칠드림 콘서트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기다려. 아니 진짜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기대했다가 실망하셨다가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약간 롤러코스터.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그래도 더 큰 데에서 또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너무 기대돼. 해찬이 형 새로운 콜라보. 근데 해찬이는 머리가 좀 다 이게 너무 진짜 스토리가 많은데 지금 필터 껴놔서 그래요. 아니가 이게 제가 머리를 잘못 빨았어요. 그 빨간색 티셔츠랑 같이 빨아가지고. 네 이게 아니 그럴 때 있어. 따로 걸어야 돼. 색깔 따로 실수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다 진지하게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자세가. 그 각도 괜찮아요? 올라보세요. 괜찮지 않아요? 오 좋은데? 너 카메라 좀 내려요. 그냥 재민이 형은 너 재민이랑 같이 빨면 안 되겠다. 재민이도 염색 때문에 잘하고 어때? 야, 재민이 머리 지금 딱 시진이 핸드폰에서 손가락으로 가리면 안 보이니까 재민이 내일 생일이잖아. 너 내일 생일이야? 진짜? 내일 생일이야? 내일 생일이야? 아 뭐야? 아 몰랐어. 애기 선물 뭐 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어? 생각을 안 해봤어. 아무튼 저희가 안 사주는 걸로? 뭐 받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 네, 아무튼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되게 우리도 한참 이제 대관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막 난 진짜 꿈에도 나왔거든요. 나 얘기했잖아 우리 단톡방에 난 꿈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왔었어. 막 잡혔다는 맞네. 그 꿈이 대관 그만큼 우리는 진짜 막 예지몽이야. 이걸 너무 막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데 진짜 막상 현실로 들었을 때 진짜 약간 뭔가 와 진짜 약간 너무 약간 진짜 눈물 날 뻔하기도 했고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딱 근데 또 대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와? 약간 이런 것도 있어. 아무튼 말도 안 진짜 대관도 곳에서 우리는 진짜 너무 롤러코스터였고 아무튼 또 롤러코스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무튼 굉장히 또 이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맞아요. 한 달 동안 많이 센 상황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시간 뭐 지금 행사가 많이 있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들어놨던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놨어 사실. 사,
사실 다 만들어 놨던 것도 있어서 그런 거 다시 정리하면서 열심히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네는 이미 그 곳에서 시즌이 최근에 봤잖아. 아, 그래. 아, 네. 아, 맞아요. 그제 봤는데 약간 한번 좀 맛보는 느낌? 느꼈었는데 딱 약간 보였어 우리의 근데 그게 하는 거를 솔직히 원래 그거 위주였는데 근데 비가 왔잖아. 그래서 엄청 젖었거든. 그래서 더 뭔가 약간 멋있을 뻔했어. 아, 위에가 쓰려졌어. 아니 안 그래도 철러가 그 무대를 하고 나한테 사실 연락이 왔어. 막 오늘 진짜 멋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냐 하니까 그 비가 다 맞으면서 하는데 마치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거울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받고 무대를 해서 느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멋있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저도 약간 겸손해야지. 약간 겸손. 겸손해야지. 나는 근데 너무 미끄러워서 나는 다쳤어. 진짜 안 미끄러져야겠다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아쉬웠어. 미끄러웠어. 진짜 미끄러웠어. 폭죽도 엄청 많이 했어. 이렇게 되니까 뭐 하고 싶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이야. 아무튼 그래서 아니 이해찬 너무 잘생긴 그런 거 있냐고. 이게 정말 좋지. 너무 예쁘다. 너무 좋지. 아, 파이어 트럭 저장해달래. 어, 파이어 트럭 때 이 머리 아니었어? 약간 비슷하지. 아, 무한정한데? 무한정한, 무한정한. 그리고 좀 짧았잖아. 그때 앞머리가 일자였어. 그 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달라, 달라. 야, 장난이지. 모든 분들이 그때 그 머리가 약간 다시 보고 싶은 머리는 지성이 추인검 했을 때 그 파마 머리 보고 싶다. 헤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봤던 그 파마색 머리는 색깔이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뷔하기 전 처음에 샵을 가서 검정색으로 했었는데 검정색 머리에다가 펑다. 아 맞아 맞아. 그때 진짜 허벅고구마였어 진짜. 허벅고구마.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신 그런 허벅고구마. 방금 엄마가 지성아 좀 앉아. 너 좀 앉아 저기 좀 안 아 진짜 어머니 엄마가 좀 앉으세요. 엄마 느낌 진짜 지성이랑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보고 계시구나. 생각이 그러네. 아 알겠어요. 진짜 지성이랑 지내는 사람이라면 다 진짜 똑같이 느낌. 그러니까 부모님 근데 어머니들 옆에서 약간 말 잘 듣는 척해. 말씀하셔. 어머니도 지성 좀 앉아 있고. 어 집에서 나 항상 그래. 아 나는 사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하면은 한 10분 있으면 또 지성 좀 앉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나는 나 솔직히 나는 리스펙이야. 난 그런 거 굴하지 않고 계속 서 있잖아. 난 지금 그 리스펙. 아 진짜? 앉을 말이 많은데 안 앉잖아. 사람 그래. 그럼 너 버스에 아무도 없는데 서 있을 거야? 너 지하철 계속 서서 갈 거야? 어우 아, 근데 나는 아무도 없어. 너 비행기 서서 갈 거야? 아니 얘 옆에 침대 두고 서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난 버스에서도 이거 나 진짜 어디 가나 난 듣고 싶은데. 어, 나는 어디서든 듣고 싶어. 예, 나도. 비행기 앉아 있으면 얘는 불편한 거지. 그리고 허리 가. 그럼 비행기에 서 있어. 그건 좀 넘어져. 네, 여러분. 나 진짜 미안. 아,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연재 뛰어 뛰어. 멀잖아. 진짜 멀어. 근데. 너 멀긴 해. 저희 회사 화장실 진짜 멀어요. 끝. 딱 지금 여기 끝만 끝이에요. 끝이야. 광양. 괜히 코드가 낮아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리고 우리 그 뭐지? 더 광양 클럽인가요? 아니. 광양 클럽. 그거 광양 생겼잖아요. 아 그거 만들어줬어? 만들어져 있어. 왜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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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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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말 꺼내도 되는 거야? 광양 클럽. 아 아니. 몰라. 말 꺼내도 되는 거야? 근데 광야보다 광야잖아. What? 근데 영어라면 이제 광야. 어, 근데 영어로 나 그거에 G로 스펠링을 안 했는지 싶었어. 광야.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3대 5 그거. 사랑하는 제니. 진짜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어떤 타이밍이야. Happy birthday, 나나. 야, 저것도 우리한테 얘기해줄 수 있을까? 이 빌드업. 진짜 아무도 몰랐었어요. 아니. 우리 아니 잠깐만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케이크가 진짜 아, 역시 자 제대로 노래할까요? 5, 6, 7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연기한 거 있어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가고 재현이 수원비라서 고양이 맞지? 수원비세요? 근데 녹고 있어. 근데 뭐지? 그 요새 그 MZ세대 생일 축하하는 법 몰라? MZ세대 몰라. 우리 좀 늙었잖아. 야 근데 진짜 빨리 내가 나중에 해줄게. 성원 성원. 또 한숨 쉬었어. 오, 뭐야 진짜 됐어? 야 미안해 저 원래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야 나 진짜 저 원래 이거 안 되는데? 갑자기 왜 됐지? 진짜 못했는데 너 이거 원래 안 된단 말이야 너 다 안 돼 아 억울해 너 쪽으로 흐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맛이야? 맛있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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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불어 야 아직 켜져 있었는데 야 빨리 불어 오 세대야 나도 정말 미친 친구야 진짜 인정 아니 근데 야 근데 진짜 나 궁금하긴 해 MZ 그 MZ 세대 어떻게 하는지 뭐해? 옷 배려 아니 아까 내가 그러니까 빨리 그 배에다 이렇게 누웠거든 그래서 나한테 메이크업 했냐고 했잖아 메이크업 했지 그래서 묻지 않아 근데 지금 이렇게 눈이 떨어졌어 요새 아예 눈이 떨어졌어 케이크 고마워요 지금 아, 당황했어요 나 이제 케이크 먹고 싶다 나 케이크 먹고 싶다 나 좀 이거 맛있어 보여 이거 이게 뭐지 아니, 한번 보여줘 제비 지금 일어나서 한번 보여줘 맞은 일이고 자 그래서 MZ 세대는 어떻게 생일 축하하나요? 내가 나중에 해줄게. 11월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어 기다려. 자 다음 얘기. 뭔가 약간 디자인 같지 않아? 너가 그거 한 거 같아. 그렇지. 아 뭔 말이 달리. 아무튼 그래도 우리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옷이 탔어. 약간 카레 되는 느낌. 네 저희가 좋은 소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꼭 오고 싶어서 온 건데 사실. 여러분도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재민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이따 팬싸 있잖아. 맞아요. 네. 지금. 네, 아무튼 사실 뭐 진짜 어쨌든 저희도 오늘 처음으로 그 세트리스트 미팅을 했는데 정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 기회가 온 만큼 우리도 굉장히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회를 우리가 꼭 진짜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게 제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그날 꼭 봅시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돌아다닐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짜 그 오는 아무튼 이 모든 거를 정말 좋게 느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공연 두 날을 그쵸? 목요일 금요일이죠? 네. 8, 9가 8, 9 맞아 아무튼 그때 진짜 쏟아 부어서 보여줄게요 진짜 맞습니다 Let's get it 재민씨 birthday boy? Yeah 한마디 해주시죠 Yeah 재민씨 네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정말 다행입니다 잘생겨서 잠시만 아.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저 유스. 아, 진짜. 진짜. 왜? 네. 네. 주소. 주소. 괜찮아. 주소 괜찮죠. 모르겠다 그래. 잘 모르겠다.
난 말렸어. 주소 다는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안에서 하니까요. 여기까지만. 어 괜찮다. 아 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저기요 건강하시고 또 화장실 잘 가셔야 됩니다. 혹시 뿌염 하실... 요즘 식사 잘 진짜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안 돼? 혹시 뿌염 하실 거예요? 아 뿌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안에 까만 머리가 나가지고 우리 또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이제 눈치가 있으면 흰색으로 자라야 된다고 하시는데 눈치 있으면 하얀색으로 자라라. 네 어쨌든 간에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생일 케이크는 안 먹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요. 뭐 사줘? 맛있게 드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아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아이. We'll see you at the stadium. Yeah. 와 맞아요. 오늘 또 뭔가 스테디오리스트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또 엄청 열심히 싸워봐야 돼. 안돼 여기까지만 얘기해. 제가 좋아하는 곡이 들어갔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다 한다. 오케이. 열심히 싸워.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예스. 본격적으로 많이 그치요. 앞으로 만나봅시다. 렛츠기릿. 여러분들은 함성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오호호호호. 나 이거 아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긴 했어요. 이거를 가져오네. 여러분들은 함성만 준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까 함성 알디멘트 찍을 때 내 파트가 저 아, 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지. 아무튼 진짜 여러분. 여러분 스테디움에서 만나요. 기대해봐요. 네. 만나요. 안녕. 버티보이 꺼줘. 오케이, 렛츠 기릿. 경주. 안녕. 안녕. 터치가 잘 안 돼요. 버티보이? 몇 번째 버티보이? H야? 오케이. 끝났어. 아니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버티보이. 아, 우리 그거 얘기 안 했다. 아, 잠깐만. 우리 그거만 얘기하자. 우리 여러분, sorry. 우리 약속한 거. 진짜 내가 진짜 만약에 내가 시즌이잖아. 아직 안 껐잖아.